네, 안녕하세요, 성사님 반갑습니다. 네.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성사님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선교센터 한 7, 8년 했나? 방학동에서 청년들하고 같이, 이전에 우리 김용고 목사님이랑 같이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쉬고 있다가 다시 이제 교회 겸 선교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의 꿈은 선교사들을 하나님 예배자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행하고, 그리고 지금 거듭나지 못한 영혼들을 거듭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연합되어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안에서 참된 예배자들로 세워가는 게 저의 목표고 꿈입니다. 네. 그래서 아버지 나라를 확장하는 거. 성교사님은 지금 그러면은 지금 신학을 하셨죠? 네, 방배동 총회 신학을 했습니다. 대학원까지. 네, 하시고 안수 받으시고. 네, 안수는 아직 안 받았습니다. 안 받았어요. 네. 그래서 지금 선교사님이라고 명칭하는 거는 국내 선교로 이제 말씀이 필요하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제 계속 한 7, 8년 하셨다는 거죠. 우리 성교사님 오랜만에 여기 우리 카페에 오셔가지고 카페 토크로 같이 이렇게 인터뷰해 주신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이런 사역을 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이제 한국 교회 다니는 영혼들을 보면 다 종교식으로 예수님을 믿잖아. 말하자면 네, 바리새인처럼. 근데 주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 교회 다니기는 다니는데 거의 보면은 저도 그랬거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그 행복을 못 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종교로 예수를 믿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을 위해서 이제 그 속에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성령의 전으로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삶을 누리기를 원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네. 이제 하시면서 좋은 일도 있었고 안 좋은 일도 힘든 일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가장 인상이 깊게 남았던 뭐 그런 사역이나 가장 어려웠던 건 어떤 거였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저 같은 경우는 코로나 바이러스 가장 힘든 시기에 그렇죠. 4단계일 때 이 교회를 그냥 선물로 주셨어요. 누가 쓰라고. 근데 거기서 하면서 입을 열어 마음껏 찬양할 수도 없고 또 뭐 악기를 할 때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것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지금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름대로 선교하기는 너무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만 영혼들이 말씀이 없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무장해서 여기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영혼들이 이제 교회를 한 30년, 20년 다녀도 그 말씀이 없고 기갈되잖아. 영혼들이 심령 안에 황폐하고 공허한 메마른 땅을 이제 아모스 선지자처럼 아모스 8장 12절에 13절 있잖아. 이제 양식 없이 주는 물 없이 가라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했잖아.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에서 비틀거리며 하나님 말씀을 구하라고 악녀들 얻지 못하는 그날에는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쓰러져 가란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심령 안에 영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말씀으로 거듭난 생명이 없으니까 영혼들 안에 공허하고 심령이 메마르고 예수님을 믿어도 종교적으로 믿잖아. 그러니까 이 말씀이 기갈된 영혼들 안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주님과 말씀으로 동행할 수 있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또 아버지 나라를 이루는데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 남편이신 예수님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잘 단장해서 주님과 연합되는 그런 영혼들이 되어서 아버지 나라를 이뤄가는 그 뜻에서 이 사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길게 얘기하셨는데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어떻게 되나요? 저를 보고 얘기하셨는데 한마디로 이제 예배자의 삶이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동행과 그리고 거듭난 안에서
이제 주님의 신부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 말씀으로 단장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신부가 되도록. 그렇죠. 우리 예수님의 신랑 되시고 우리 신부가 되십니까? 그런 과정에서 말씀으로 단련하는 게 좀 중요하겠네요. 네. 그 지금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분들 중에 지금 어떻게 그럴까요? 잘 훈련되신 분들이 계신 줄 알고 있는데. 네.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김영호 목사님도 이렇게 같이 했는데 어쨌든 간에 저는 다 지도자들을 나름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자들, 목사님들. 저는 좀 사역자들 중심으로. 네, 사역자들 중심으로 하는데 지금 이제 한 제가 6년 말씀 먹였던 그 집사님한테 만났는데 그분이 다시 목사 안수 받고 남편이랑 같이 양육해서 지금 교회를 잘 끌어가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암송시켜 그러는 건데 성사님 좀 다르게 하시지 않나요? 말씀을 암송도 시키지만 네. 예레미야 선지자들처럼 네. 예레미야 31장 33절 34절 나왔잖아요. 나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러하니 내가 그들 속에 내 법을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그들은 내 백성이 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 이제 생각과 마음과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해서 그 말씀을 심고 그 말씀을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훈련.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기록한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암송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생명을 뿌리고 또 말씀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상담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서로 털어놓고 그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야지 제가 말씀을 그냥 심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처음부터 뭐 말씀하는 거 하자 그러는데 한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예. 이제 관계성을 갖고 그 사람 심령 안에 이제 조금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화가 됐을 때 말씀을 심고 또 그 말씀이 자라도록 저는 권면하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해 주는 게 물 주는 거예요.